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들과 사회복지사들의 재충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중부재단 김유나 상임이사를 만났습니다. 김이사는 천안 어린이 꿈 놀이터를 통해 놀 권리와 배울 권리를 보장하는 어린이 복지를 실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선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김유나 중부재단 상임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그 중부재단 상임이사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중부재단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네, 저희 중부재단은 아산 지역에 위치한 JB 주식회사의 예. 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단입니다. 예. 2003년 12월에 저희가 창립이 되어서 내년이면 어느덧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벌써 20주년째 이렇게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중부재단에서 많은 복지사업을 하고 계신데, 대표적인 사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중부재단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것으로는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그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복지의 현장에서 소진이 오고 그랬을 때 이제 쉼을 주고 대체 인력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활기차게 그 현장으로 복귀해서 일을 열심히 할수 있도록 저희는 그 매개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저희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이제 복지사라든지 이제 사회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의 휴식도 하고 또 힐링도 하고 재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복지재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더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중부재단이 혁신적인 부분으로 해서 미국 사회에도 소개될 정도로 굉장히 반향이 뜨거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재단은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는 사람을 지원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립되었던 2000년대 초반에는 그 사회복지사들을 지원한다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어요. 네네. 저희는 이제 그 사회복지 현장에 뛰어들어서 직접 도움을 주고 발로 뛰고 이러는 거를 사회복지사가 하는 역할 혹은 사회복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저희는 발상을 전환해서 그 도움의 매개체로 역할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분들을 돕는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을 그렇군요. 했고요. 그것 때문에 그러한 발상의 전환 때문에 그런 새롭고 혁신적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누군가한테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누군가한테 봉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지식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한 충전자 역할을 해주셨던 부분이 아마 미국에서도 크게 반향이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앞으로도 역할이 더 기대가 되고요. 또 이번에 어린이 환경 그림 그리기 대회를 또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많은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어린이 환경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하시게 되셨나요? 네, 저희가 올해가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인 해이기도 하고, JB 주식회사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과 JB 주식회사가 뜻을 모아서 충청남도와 세종시를 중심으로 어린이 미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우리 또 지역에 천안과 아산, 세종에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환경 그림을 그리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더 인식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번 대회가 좀 다른 대회와 좀 다른 점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저희 대회에서는 이번에 이제 예선을 통해서 100명을 먼저 선발을 해요. 본선에서.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12명을 뽑는데 그 12명에 대해서는 모두 이제 시상과 모든 것을 다 미술대회를 끝나고 나서 저희가 미술대학교 교수라던가 예술중학교 강사와 같은 이런 전문가의 슈퍼비전을 받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어린이 꿈 놀이터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말로 꿈을 막 키울 수 있는 놀이터가 돼주고 있잖아요. 꿈 놀이터를 통해서 뭔가 실현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을 텐데, 무엇을 실현하고 싶으신가요? 중부재단에서는 기존까지는 그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왔는데 이제 저희가 좀 새로운 어떤 한 트랙으로서 어린이의 그
복지를 개선해준다 그러는 새로운 영역을 지금 탐색을 하고 가는 중이고요. 네. 그 일환이 이제 어린이 꿈놀이터를 천안시로부터 수탁을 받은 네. 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 꿈놀이터를 통해서 어린이들의 놀 권리가 보장이 되고 네. 또 놀이를 통해 힘을 키워서 어린이가 건강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 상임이사님 말씀 중에 가슴이 확 와닿았던 부분이 어린이 복지라는 말이거든요. 사실 복지라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이긴 하지만 어린이 복지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는데 그만큼 어린이들의 놀 권리, 배울 권리,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꿈을 키울 권리를 우리 꿈 놀이터를 통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계획 잘 마무리하셔서 정말 어린이들에게 복지를 심어줄 수 있는 꿈 놀이터가 되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